종로구 홍파동에 가면 홍남파 가옥이라고 있습니다. 그 홍남파 가옥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홍남파의 집에 이사장 홍익표입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올해가 닷새밖에 안 남은 이런 분주한 시기에 홍남파 가곡제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의 이 행사는 서울시의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. 우리나라의 가곡이 세계 속으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그 존재를 점차 인정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. 여러분들 홍남파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봉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그 첫째 날 무대 울 밑에 선 봉선화야.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최고의 연주자죠.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첫 무대에 나오실 텐데 이 곡은 원래 남파 선생님이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을 하신 애수의 조선을 우리 김한기 교수님이 편곡을 하셔서 오늘 무대에 선보이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 뭐 연주자에게 가장 큰 감사와 격려와 뭐 선물이라고 그럴까요? 잘 아시죠? 네, 우리 이경선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